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여전히 제가 아침 정규 방송을 했을 때와 지금 기온 차이는 한낮보다는 내려왔지만 미국도 숨막힙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지역, 한국 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지역이 110도가 넘기 때문에 이제 애리조나는 드디어 18일 동안 1974년도 기록, 110도가 넘는 그런 것이 18일 연속 기록을 경신했고요. 이런 뭐 밤에도 95도가 넘는다고 하니까 최저가 95도. 이 정도면은 보통 때 이제 여름 뭐 로스앤젤레스 낮 기온이 되는데요. 조금 더운. 그런데 비라도 좀 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네요. 로스앤젤레스도 무척 덥고 그리고 이제 땀나는 여름이 새롭지는 않지만 특히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 그쪽에 막 밸리 지역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날씨가 나쁠 경우 건강 그 위험이 될수 있고요. 제가 한국 날씨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그 나아졌다고 하고 이미 여러분들께서 전부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미국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든 것들이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와 함께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없었다면 이처럼 홍수, 폭염, 산불,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로 줄어들겠죠. 지금 5배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기후 변화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지금 시사 만평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그런데도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야말로 홍수 웨이브잖아요. 버몬트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헬기를 타고 세이 바이 하고 나가네요. 세이 바이 하고 서류 가방 들고 나가는 회사가 보험회사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 이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애리조나 말씀을 드리고 라스베가스 말씀을 드렸더니 뭐 화씨 118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데스밸리는 133도가 넘었고요.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를 보여드리자면은 데스밸리가 어떤 분이 에이시안 남성이던데 아침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때 관광을 하기 위해서 거길 간다. 야, 133도 화씨. 그러면 섭씨로 56도라고 적혀 있네요. 그런데도 웃고 계세요. 뭐 이분은 아주 건전한 그 젊은 남성분이어서 그렇지 건강한 사람도 이 미국 기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모든 내용은 아침에 전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날씨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가문,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무슨 말을 하면 가족이 성명을 딱 발표를 해서 그 스토리는 틀렸습니다.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의 얘기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로 나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제는 가족들이 전부 시스터도 나와서 저 사람 말 틀렸어요. 그리고 삼촌이라고 하니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로버트 케니어 전 법무장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었습니다. 바로 그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이건 유대인과 중국인을 지키기 위해서 타겟으로 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요? 백인과 흑인. 이렇게 말하면서 또 뒤에 애매하게는 붙였지만 이 말이 지금 굉장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그전그 법무장관이요. 선거 유세하다가 그 로버트 케네디 그 스쿨에서 그 스쿨이 있었던 자리가 호텔, 엠베서더 호텔이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호텔 이름은 말씀 안 드렸더군요. 엠베서더 호텔에서 암살당했는데, 이 로버트 케네디가요, 젊은 나이였는데도 자녀를 11명이나 낳았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는 참 11명의 자녀를 한 사람과 같이 젊은 나이에 낳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런데 똑같은 한 사람의 와이프와 11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예비 선거에 나온
69살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뭐 공부는 했죠. 집에 돈도 있고 가문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데 평생 무슨 환경운동 아니면 음모론에 찌들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는 유대인을 공격한 거잖아요. 이 코비드-19이라는 게 유전자를 조작해서 유대인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유대인, 반에이시안인. 중국이지만 한국 분들도 신경을 쓰셔야지 됩니다. COVID-19 우한 바이러스라고 했었을 때 혐오 범죄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어르신들이 다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중국인,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작된 그런 바이러스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과 흑인이 가장 많이 숨졌다. 그런데 이건 사실과 다르잖아요. 중국 사람도 100만 명 이상 숨졌기 때문에. 그랬더니 바로 시스터가 동생입니다. 몇살 아래예요? 강하게 비난한다. 우리 오빠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말을 내 브라더의 개탄할 만한 사실이 아닌 발언. 이 발언은 정말 인종차별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스터 캐디 케네디는 로버트 케네디 그 인권 조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숨진 다음에 만든 그런 조직인데 워낙 돈도 많고 하는 가문이니까요. 그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조 케네디 3세라고 이 사람은 젊어요, 비교적. 42살. 42살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아버지가 로버트 케네디잖아요. 로버트 케네디가 11명을 낳았다고 했는데 그 11명 아들 가운데 이 조셉 케네디도 있고 로버트 케네디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번에 이제 선거에 출마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아, 정말 훌륭한 법무장관 대통령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또 다른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말하자면 삼촌이에요. 이번에 후보로 나간 사람이 본인의 삼촌인 조 케네디 3세도 삼촌의 말은 완전히 틀렸다. 지금은 이제 북아일랜더가 아니라 북아일랜드 특별대사로 일하고 있고요. 전에는 뭐 그쪽 집안이 다 보스턴 지역이잖아요. 매사추세츠 그쪽에서 연방 하원 의원을 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제 유대인, 그 아슈케나지 유대인 유럽의 유대인과 이제 중국인을 위해서 그렇다. 하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 단체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오늘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면서 저런 사람 말은 듣지도 말아라. 백신에 대해서도 늘뭐 백신을 반대를 하는데 뭐 저런 사람 말 들을 것도 없다. 앞으로 의회 청문회에 절대로 초대하지 말아라 하고 뭐 실제로 청문회에 초대했다가 취소한 케이스도 있고요. 백악관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사악한 발언이다.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이다. 너무나 공격적이고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생을 음모론 여러 가지 무슨 휴대폰에 관한 음모론부터 아버지와 이제 존 F. 케네디에 대한 뭐 CIA가 살해했다는 등그 밖에 너무 황당무계한 음모론도 많이 펼치거든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69살인데도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모든 그냥 음모론에 빠져들어가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서 민주당에서는 무척 아쉬워하죠. 예비선거에 나온 사람이. 그런데도 케네디라는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참 순진하다고 해야지 될지, 가볍다고 해야지 될지, 무지하다고 해야지 될지. 그 사람은 아버지 로버트 케네디도 아니고,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의 형인 그런 그존 F. 케네디도 아닌데, 이름만 보고 이렇게 좋아합니다. 공화당이 무척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가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로 나온 것을요. 오늘 아이오와주의 낙태금지 판결이 법원에서 시행 중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핫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낙태를 금지하도록 하면 임신 6주일,
넘으면 안 돼. 임신 15주일 넘으면 안 돼. 대강 요즘에 만들어지는 법은 요두 가지거든요. 아이오아주는 임신 6주일. 산모가 미처 내가 임신했는지 아이를 가졌는지 깨닫기 어려운 산모도 많다고 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주지사가 바로 이것도 특별회의를 소집해서 빨리빨리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고 주지사도 킴 레이노즈 공화당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여러 단체에서 소송을 했고 판사는 두 가지를 봤어야지 됐어요. 이 고소한 사람들은 주 헌법에 위배된다. 그리고 이걸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권리를 보호해야지 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미 태어난 아이부터 잘 보호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판사는 이두 가지 가운데서 아주 예민하고 복잡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이 소송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리하여 아이오와주가 이 법이 나오기 전에는 임신 22주일까지는 그 낙태를 허용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낙태를 금지하는 주가 많아지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그 플랜 B라는 성관계를 갖고 다음날 바로 이제 약을 먹어서 그게 피임약인데 낙태를 하게 하는 피임약이요. 약을 먹어서 배란을 막는. 그러니까 일반 낙태는 낙태도 약으로 50% 이상을 미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경우는 임신이 된 것을 중지하는 거지만 이 경우는 성생활하고 나서 배란을 막는 그런 플랜 B 약을 대학교에서 자동 판매기에서 파는 겁니다. 점점 많은 대학교에서 보수들이 비난을 해도 또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작용 반작용이 있으니까 자꾸만 낙태를 금지하라고 하니까 나 학교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지 되고 성생활도 해야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지난해에 뭐 낙태 문제는 주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리하여 주가 낙태를 금지한 곳이 21개 주, 금지하거나 제한한 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적어도 미국에 블루 스테이트가 있고 레드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적어도 24개 주에서는 결국은 낙태가 12주일이 됐건 15주일이 됐건 6주일이 됐건 금지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밴딩 머신에서 플랜 B 약을 구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주에서 낙태 약을 산다던가 해야 되잖아요. 낙태 시술을 받으러 다른 주로 여행을 하거나 낙태약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사서 우편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수적인 주에서는 이것도 지금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지금 미국에서 현재 그 이제 21개 주가 금지하거나 제한을 한 건데 한번 불러드릴까요? 알라바마, 애리조나, 알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아나, 켄터키,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미주리, 또 네브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이런 주들입니다. 인디아나주는 8월달에 지금 시행하기로 돼 있고요. 6주일만 돼도 금지하는 주. 이게 이제 지금 아주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주들. 조지아, 아이다호, 켄터키, 테네시, 텍사스. 12주일이 되면 금지하는 주는 네브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15주일이 애리조나, 플로리다주는 이제 곧 아마 6주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15주일. 유타가 그래도 늦게까지 허락을 하네요. 18주일. 이렇게 돼 있고 이 많은 주들 가운데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일단 시행이 중지된 주가 애리조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와이오밍입니다. 계속 문화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다 가임기의 여성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임기의 여성의 파트너인 남성은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이런 의견 속으로 쭉그 빠져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또 다른 문화적인 이슈에 대해서 오늘 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일리노이주의 상원의원이었기 때문에 일리노이주의
일리노이주에 살고 계신 분들 칸카키 도서관이라고 있습니까? 아마 지명을 땄겠죠? 칸카키 도서관에서 사서들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관점, 의견,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에서 갖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신 사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책 어떤 책 금지된다는 게 미국에서 유행입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책을 금지하는 게 미국에서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선거 전에 낙태와 더불어 총기 문제와 더불어 이것도 아주 큰 이슈가 될 텐데 주로 이제 뭐 성소수자에 관련된 책이라든가 비교 인종 이런 이건 뭐 복잡하게 우아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흑인 역사에 대해서 백인이 흑인을 억압한 역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책에서 배우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백인들이 죄책감 느낀다고 본인들이 저지른 일도 아니고 먼먼 long long time ago 옛 조상들이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금지하는 책을 금지하는 것. 오바마 전 대통령은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아이디어나 관점이 담겨 있다 해서 그 작품을 억압하려는 충동은 법까지 만드니까 이건 충동으로 훨씬 넘어가서 행동이 된 거겠죠? 이 나라의 민주주의,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것과는 반대입니다. 이건 책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도서관 같은 데서 이벤트가 사실은 코비드 이전에 많았잖아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시민 생활을 하고 교육 리소스에도 접근하고 하는 것이지 책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틱톡에 올라와 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틱톡에 올린 게 아니라 이 도서관에서 칸카키 도서관에서 읽을 자유에 관하여. 야,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에 관한 건 좋은 건데, 읽을 자유에 관하여. 미국에서 2023년도 21세기에 G세대들이 막 많아지고 하는 이런 때에 읽을 자유에 관하여라는 게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리는 것이 참 슬프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제목으로 틱톡에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 책을 금지하는 선봉장은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죠. 플로리다 주에서는 주 자체가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 그네 타듯이 이제 레드 스테이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게는 적절한 여러 가지 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아직 조금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보수적인 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에 있어서 플로리다 주의 여러 정책을 무척 좋아하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역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탑 뉴스는 우크라이나의 정보국과 해군이 드론으로 크림반도에 이거 푸틴의 자존심이죠.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쫙 엮어서 아니 그렇죠. 엮은 거죠. 육로로 엮고 육교처럼 육교죠. 육지의 다리니까. 그리고 그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남부로 쫙 가는 이제 바닷길로 쫙 길이 통해져 있는 이 부분을 파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고 열차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열차는 괜찮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푸틴이 너무나 크림반도를 2014년도에 점령을 하고 4년 전에, 4년 뒤에 2018년도에 이 다리를 세우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존심을 딱 건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거는 공중에서 한게 아니라요. 드론 공격을 수중 드론 공격이었다고 하거든요. 수중 그 케르치 브릿지라는 이런 곳이고 아무튼 그리하여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트럼프의 자존심 아니 푸틴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전략적으로도 이게 좀 러시아에겐 너무 나쁜 거죠. 해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그 같은 날, 우리는 그럼 지난해에 우크라이나에 곡물을 그 흑해, 블랙시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일단 승인하도록 하는 터키가 중재한 이 안을 지금 중단하겠다.
모든 조건이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하면서 그 조건은 우리 다리 때문에 이거 보복하는 거 아니야. 그건 테러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보복을 할 거고, 이건 원래 이 협약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했어. 우크라이나에게 좋았어. 그럼 그 당시에 왜 협상을 한다고 승인을 했나요? 그건 본인들이 승인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두 나라가 곡물, 밀을 포함해서 곡물을 수출을 하는데, 특히 아프리카에는요, 80%가 우크라이나산 아니면 러시아산입니다. 대단히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가 얼마나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곡물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테고.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예멘 같은 나라, 뭐 레바논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그렇잖아도 지금 밀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그 인권이라든가 기아를 퇴치하기 위해서 일하는 단체 이런 곳에서는 먹는 것 갖고 정치 게임 하지 말아라 하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도구를 다 활용을 할수 있는 한 하는 게또 전쟁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밀의 경우는 세계의 필요량의 4분의 1을 공급했습니다. 이두 나라가 완전히 거기 막 곡창지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다리의 폭파와 함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또다시 봐야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난해 10월 달에도 폭발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보수공사하고 해서 완전히 오픈되는 건 2월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난게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원래 우크라이나 것이었었던 바로 그것을 그 어느 과거에는 러시아령이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러시안 말을 쓰는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그 땅에서 지금은 물론 러시아가 그 강제적으로 병합을 해버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병합하기 전에도 60% 훨씬 넘는 사람들이 러시아만 쓰고 러시아인이었거든. 그거보다 더 됐던 것 같아요. 돈바스 지역이 뭐60%더 되고, 그러니까 크림반도는 더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근세사에서는 우크라이나였는데, 그걸 빼앗기고 나서 또뭐 거기에 러시아가 지은 다리를 부수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참 없는 게 제일 좋죠. 네. 일단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꼭 서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날씨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간간이 웃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You are always on my mind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